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을 하고 천안으로 이사를 와서 오늘 첫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 근황 얘기도 할 겸 같이 준비해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 먼저 발라줄게요. 이거 지금 그때 신혼여행 가면서 면세점에서 다시 구매를 한 헤라의 선크림입니다. 이 정도. 어제 이사 왔어요. 서울에서 일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포장 이사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보다 짐이 많거든요. 뭐 조명이랑 또 화장품이 진짜 거의 제 이삿짐의 반이라고 할 수 있죠. 화장품도 많고 이제 집 꾸미고 싶어가지고 사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전에 다 같이 짐 이사하는 것보다는 괜찮긴 했는데 아무튼 그 이사해주시는 분들이 적은 양은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살려는 집이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12월에 또 이사를 해요, 제가. 아 진짜 1년에 지금 3번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까지 하면 너무나 힘든 것. 그래서 아직 막 혼수 제품을 이것저것 다 사진 않아서 지금 제가 사용하던 거랑 이제 남편이 원래 쓰던 거랑 해서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 짐을 거의 지금 베란다에다가 놓고 제 방으로 여기를 완전 제가 쓰는 방처럼 꾸며놨어요. 촬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남편이 좀 이해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를 쓸게요. 프라이머는 거의 입생로랑이랑 이 아리따움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 베네피트 프라이머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써보고 꼭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다른 걸 샀어요. 그래서 조만간 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둘만 사는 게 아니고 식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아기는 아니고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 위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달려드는데 할킬까 봐 무서워서. 근데 지금 좀 많이 친해져가지고 지금은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새로 나온 코렉터인데 양이 사실 적어서 휴대용으로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용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두 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먹이 스펀지로 안쪽부터 도색을 먼저 해주고 이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 코렉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히 화사해졌어요. 이렇게 베이스 해주고 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올렸을 때 확실히 지속력도 좋고 이 피부톤 화사하게 되는 게 저는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했는데도 제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니스프리 쿠션에 이어서 코렉터를 강추합니다. 제가 정말 애정했던 이 VDL 쿠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몰디브에서 같이 준비해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밖에서 야외 촬영을 한 거라서 너무 하얗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밝게 나오고 다 날아갔고 여기는 어둡게 되고 그래서 영상을 편집을 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버리기로 했어요. 아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억지로 올릴 순 없으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열심히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도록 할 건데 지금 저도 모르게 반만 해서 이거를 또 보여드리려고.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이거 진짜 소량씩만 해도 되게 화사하게 표현이 되는 거라서 쿠션이. 그래서 제 주변에 VDL 쿠션을 영업당한 제 지인들이 많죠. 여기 약간 되게 반짝반짝 되는 거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화사함이 피부가 안 좋을 때 사용을 해도 진짜 피부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쿠션이에요. 지금 저희 집 고양이는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한창 놀고 저 낮잠을 엄청 자더라고요. 고양이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남편이랑 엄청 검색해가면서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되게 윤기가 나 보이지 않아요? 촉촉해 보이고 저는 이런 베이스에 한참 꽂혀가지고 약간 물광 메이크업, 촉촉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아요. 입술에 립밤을 조금 먼저 바르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JS티나에서 화장품이 나왔더라고요. 그 주얼리 브랜드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얼리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게 레페리용이 있길래 한번 립밤을 주문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 두 개가 있어요. 예쁘죠? 물 발라볼까요? 이게 색깔이 났나? 이걸로 해볼게요. 요 색. 살짝 발라서 되게 색깔이 많이 나네. 몰디브 겟레디 위드미가 사라지면서 몰디브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신혼여행은.
그냥 정말 딱 싫어 간 거였는데 그거에 맞춰서 정말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컬러가 되게 예쁜데 그 몰디브 다녀온 브이로그를 지금 하나만 올렸는데 조금 더 있어요. 브이로그도 가져올 예정입니다. 데일리로 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섀도우는 이 에뛰드의 미니 피치 컬러. 한창 블러셔로도 진짜 많이 쓰고 섀도우로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천안 내려온 지 사실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아직 실감이 막 확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집에 맨날 혼자 있다가 고양이도 생기고 이제 남편도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룸메이트 두 명이 생긴 느낌? 코코랑 많이 안 친해졌다기보다는 좀 제가 많이 서투니까 얘랑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막 고민도 하고 또 어제는 이제 남편이랑 밖에서 영화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히 우리 없다고 딴 데다가 성질 내고 오줌 싸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 빨리 들어왔어요. 진짜 진심. 한번 남편이 이제 혼자 살 때 늦게 들어왔더니 소파에다가 오줌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눈 끝쪽이랑 앞쪽에 이 태양계 여신 좀 더 짙은 컬러를 발라줄게요. 정말 살짝만 했는데 발색이 진짜 잘 되는데 눈 가운데에다가 이 아이를 발라줄게요. 이거 슈에무라 제품인데 제가 요즘 꽂혀서 진짜 많이 많이 쓰는 제품이 보시면은 반짝반짝한 옐로우 골드 느낌? 근데 되게 밝은 컬러여가지고 눈 가운데에다가 포인트 주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클리오의 킬브라운 펜 타입인데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 집정리가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새로 주문한 것들도 계속 매일매일 택배가 막 대여섯 개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납하는 것도 좀 모자르고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소품이나 아니면은 좀 주방용품이나 뭐 욕실용품이나 정말 다양하게 계속 계속 주문하고 정리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번 달 안에 다 끝나겠죠? 눈썹을 좀 먼저 그려볼까요? 마스카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뒤죽박죽이죠? 원래 눈썹을 먼저 그리고 했는데 좀 새로 바꿔봤는데 그냥 눈썹 먼저 그리는 게 낫네요. 저희 남편이 혼자 살 때는 거의 집에서 밥을 안 해먹어가지고 냉장고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사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이게 혼자는 살고 있는데 이제 뭐 자취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집에서 음식을 거의 안 해먹으신 분들은 뭔가랑 같이 살게 되면은 아마 집에서 이제 같이 밥을 해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트를 가서 한번 마트도 한번 털어와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미리 주문을 해놨던 샐러드랑 이제 뭐 계란후라이 두 개씩 해가지고 간단하게 먹긴 했는데 저녁에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찌개 끓여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또 이번에 제가 쥐꾸미기에서 시킨 건가 데코뷰로에서 시킨 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요즘 인테리어 소품을 시키는 홈페이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데코뷰랑 쥐꾸미기. 네, 쥐꾸미기 이 쇼핑몰은 페이스북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타고 가가지고 거의 지금 약간 개미지옥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방용품부터 실내용품, 뭐 방에서 꾸미는 거, 액자 이런 거 선인장까지 진짜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고요. 또 데코비라는 데도 뭐 이불이랑 이런 커튼이랑 이런 거 진짜 예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그 둘 중에서 하나 해서 구매를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남편이랑 같이 세트로 쉽게 그런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마시고 있는 거는 식초랑 물이랑 섞은 건데요. 이게 초능력이라고 복숭아 식초예요. 식초가 되게 좋대요, 몸에. 그래서 이게 이름이 초능력인 게 식초, 초, 능할, 능, 힘력 이래서 초능력! 이렇게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저희도 지금 두통째 먹고 있는 건데 되게 괜찮아요. 어쨌든 이너뷰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물 마실 때 그냥 맹물 못 마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식초에 저는 약간 시큼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식초가 몸에 좋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이니스프리의 꽃물 코트링크 4호 향긋한 수국 한다발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제일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느라고 저는 올해는 수국을 못 봤어요. 작년에는 이제 수국 보려고 제주도로 사진하는 사람들이랑 가서 제주도 여행을 했었는데 못 봐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몰디브 가서
편하게 쉬다 왔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살짝 아쉽긴 해요. 작년에 워낙에 이제 수곡 보면서 너무 좋아서 그 립밤 발라놓은 상태에서 그냥 발랐거든요, 저는. 왜냐면 닦아내고 하시는데 틴트를 자연스럽게 물들이려고 한 거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쉐딩 제품은 이거 스킨푸드 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슈가 믹스 쉐딩 다이어트 쿠키.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쓸 때는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목에는 이 아이로. 미백크림 가볍게 발라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톤도 맞고. 자, 그럼 저는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머리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 귀걸이는 제가 스타일난다 매장에서 산 거고요. 이 귀걸이가 진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한데 블랙 원피스에 입어도 되고 깨끗한 옷에다가 진짜 포인트 주기에 딱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밖에서 구경하다가 괜찮아서 오프숄더로 여기까지 오늘. 지금 약속이 있어서 7시 약속인데 지금 거의 6시가 다 돼가거든요. 저는 빨리 이제 밖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